잠깐 뒤집어 두세요. 다음에 다시 단어합니다. 시작부터 틀리셔가지고요. 잠시만요. 빨리 덮으세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th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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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슨 시? 하다시. throw. th가 내는 소리 두 가지는 뭐였더라? t. 네. 아. 혀를 살짝 물고, z. z. 또는, s. 여기서는, throw. throw. 합치니까 뭐가 됐어? th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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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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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소리. 아. 소리 계속 festi 얘만 소리 for vol festi vol festi for festival 이 아니고 festival 이니까 v가 들어있겠네요. festival festival. 오케이, 계속해서. 아, 잠시만요. 네, 조절이 왔어. messy messy messy. 소리 네. 네. C. C. 합쳐서. 메시. 메시. 사람 이름 같다. 오케이. 예. 축구 선수 이름 메시라고 했어. 아, 그래요? 메시. 오케이. 어떻겠어? After. After. 소리. 에. 에. 소리 합쳐서. F. F. Ter. 합쳐서.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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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After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After school. After you come. 있고. After school은 무슨 뜻이야? 학교. 학교. 학교 한 후에. 학교 마친 후에. 학교. 학교 마친. 학교 마친 후에. 방과 후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쓰는 방법 읽어볼까요? After you come. After you come의 뜻은? 아, 너가 온 후에. 네가 온 후에. 자, 그래서 요렇게 사용했을 때 얘는 무슨 시? 아. 아. 요렇게 사용했을 때 얘는 무슨 시? 어떤? 어떤 시예요? After you com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요것만 읽고 뜻 You come. 너가 왔다. 근데 이렇게 합치니까 뭐 됐어? 네가 온 후에.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래? 과거. 네? 앞제비 접속사. 접속사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접속사요? 예. 그 뭐지? 다짜 떼버리고 자기 갖고 있는 거 뒤따가 붙이는 오케이. 거. 조금 설명이 부족한데? 오, 접속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접속사 뒤에요? 응. 어, 누가 다? 그래. 접속사 뒤에는 누가 다가오면 다짜 떼버리고 지 뜻으로 바꿔두는 걸 보고 접속사를 하고. 네. 요렇게 사용했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얘를 보고? 스쿨, 뜻이 뭐야? 학교. 무슨 시야? 이름 시. 근데 이게 무슨 시인지 모르겠어요? 저, 앞제비 시. 앞제비 시가 뭐야? 앞제비 시? 전치사 앞제, 앞제비. 앞제비 시 뒤엔 뭐가 와? 이름 시. 무슨 시야? 이름 시. 오케이. 내가 또 물어볼 거야. 어? 어, 방금 설명했는 거. 앞제비 접속사. 뭐, 같은 소리 몇 번 해줘야 돼? 접속사. 어쨌든, after school이든, after you come이든 전부 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방과 후에? 네가 온 후에? 오케이. 그래서. 어, may. 메이의 두 가지 뜻. 뭐뭐 일 수도 있다, 뭐뭐 해도 된다. 메이. 메이의 두 가지 뜻?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 해도 된다. 그나저나 메인은 무슨 시죠? 아, 핫 다시. 왜요? 신기한데. 다 단데. 어? 양념신가요? 오. 네. 양념시고요. 뭐뭐일 수도 있다라는 건 뭐 하는 느낌? 좋죠. 뭐뭐 해도 된다는 뭐 하는 느낌? 허라. 네, 양념시 중에서 능력의 느낌을 주는 양념은? 에? 능력. 능력 허라. 좋죠. 능력. 능력의 느낌을 주면 우리말로 무슨 뜻이 돼야 되겠어요? 이런 거 아닐까요? 능력의 느낌을 주려면 뭐뭐 할 수 있다. 어? 나는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 수영할 수 있어. 그래서 능력 양념은 뭐예요? 네? 능력의 양념은 뭐예요? 뭐라는지 몰랐어요. 미래 양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양념은 뭡니까? 어... 응? Will. 미래의 뜻이 뭐예요? 할 것이다. 켄의 뜻은? 할 수 있다. 메이의 뜻은? 메이 할 일 수 있다. 축축. 또는? 해도 된다. 허랴. 그 다음에 아, 선생님. 의무의 양념도 있죠? 의무의 양념은 우리말로 어떤 뜻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아... 해야만 한다. 네, 이 양념은 뭐죠? should. should나 또는 must. 네? must. 양념시 뒤에는 뭐가 와야 되는데? 아, 뭐뭐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 와야 되는데, 뭐뭐 한다 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 be, 하다. 비동사와 하다시. 그리고 양념을 뿌려주면 반드시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네. 비동사는 be의 형태로. 네. 하다시는 do가 들어있는 형태가 원래 모습이다. does가 들어있거나 did가 들어있는 형태로 써서는 안 된다, 양념시 뒤에는. 네. 오케이. 그래서 really? Really? Really. 예, 얘는 이렇게 쓰겠죠? It is really. 어, 좀 이따 겨울 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읽어볼까요? It is really cold. It is. It's really cold. 무슨 뜻이에요? 그거 정말로 춥다. 정말로 춥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얘 무슨 시죠? 어떤 시? Really cold만의 뜻은? 정말로 차갑... 차갑다야? 차가운, 죄송. 차가운. 그쵸? 네. 선생님이 막 쓸데없는 거 되게 신경 쓰는 거 같죠? 그것은 정말로 차갑다 그런 거랑 그래도 그런 거랑 정말로 차가운이라 그런 거랑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선생님? 어,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런 적 없습니다. 무슨 시죠? 아, 딴 시. 어? 차가운이요. 어찌 차갑다고? 아, 정말로 차갑다. 어, 무슨 시? 어지 시. 오케이. Real. 바나나. Real banana. 이건 뭘까요? 아... 진짜 바나나. 그러면 얘는 무슨 시예요? 아... 아. 어떤 바나나라고? 진짜 바나나. 무슨 시? 아, 어떤 시? 어? 얘랑 얘랑 뭐가 차이나요? 아, ly. 어, 그렇지. 이제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어... 어떤 시에 뭐를 붙이면, ly를 붙이면 어찌 시가 된다. 예. 알겠습니까? 예. 친절한? 친절한 kind. Kind. 어떤 친절한? 그럼 친절하게? Kindly. 어찌 친절하게?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 시댄데요? 에. 그치? 그치, 지우야? 네. 요새 배우고 있거든. 와. 계속해서?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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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에 두 가지 뜻. 언제, 뭐뭐 할 때.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When you come? When do you come? 오케이. 그래서 when you come의 뜻은? 너가 올 때.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아, 어, 앞제비시? 오케이. 이게 앞제비시겠어? 어, 전치사. 앞제비씨는 전치사하고 똑같은 거고요. 어? 초등학생들한테 내가 앞제비씨라고 그러고요. 중학생 되면 그거를 전치사라고 합니다. 같은 거고요. 에... 접속시! 에? 접속사! 접속사! 접속사가 뭔데? 어... 누가 나의 다짜 떼버리고 내가 이거 그리지 않냐 맨날? 네. 어? 이게 뭘 의미하는데? 누가 다 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썼다. 근데 얘 때문에 다짜 떨어졌다. 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아, 너가, 아이, 너는 언제 오니?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언제죠? 예. 오케이. 얘는 이렇게 쓰면 중학교 시험에서 틀리죠.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음표. 이렇게 해줘야 되죠. 네. 계속해서. Jump into. Jump into. Jump into. 읽어볼까요? They jump into the river. They jump into the river. 무슨 뜻이겠어요? 그들이 점프한다 강속으로.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무슨 시? 무슨 시? 이 리버리가 The river. The river. 무슨 시? 그 강 무슨 시? 어떤 시? 아, 어떤 그랬더니 그 강 이래요? 이름인가? 무엇 그랬더니 그 강 이래요? 어? 에? 맞죠? 무슨 시야? 어, 이름 시? 무슨 시? 그러니까 앞제비 시 전치사! 전치사! 아, 앞제비 시 전치사가 뭔데? 앞제비 시 전치사요? 오. 무슨 시 앞에 와서 이름 시 무엇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슨 시 앞에 와서 누구 무엇 이란 네. 질문에 대한 대답 이름 시 앞에 와서 네. 누구 무엇이란 대답이 아닌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준다. 어디 언제 누구 왜 누구 how 어떻게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준다. 누구 또는 에. 무엇, 여기서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 어디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었다. 앞제비 씨. 똑같은 설명 몇 번 해야 돼요? 100번? 오케이, 알았어. 100번 해줄게. 선생님 할 수 있어. A lot of. A lot of. A lot of. A lot of를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 읽어볼까요?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 오케이, a lot of books의 뜻은? 너무 많은 책들. 너무 많은 책? 아, 많은 책들. A lot of money는? 많은 돈. 그렇습니까? 좋겠다. 오케이. Be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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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come은 뭔 뜻이야? Come. 오다. 오다인데 become 하니까 되다가 됐네요.
비컴의 과거형은 언제 한번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became이라고. became? 처음 들어보나요? 계속해서? 머리가 털렸나 봐요. No more. No more. No more. It's no more good. 뭔 뜻일까요? 더 이상 좋지 않다? 이것은 더 이상 좋지 않습니다. 옛날엔 좋았는데. 아예. Lose? 내가 스피킹 하라 그랬지? 했어요. 그래서 얘가 뭔 소리를 했는가 니가. 아, laugh. 아무리 봐도 laugh라고 소리 안 낼 것처럼 생겼는데 laugh예요. laugh. gh는 아이야. gh가 가진 두 가지 소리. 아무 소리 안 나고 무슨 소리 나요? 아무 소리가 안 나거나 또는 소리를 낸다. laugh. laugh가 아니고 laugh. laugh. Because you're hungry. 내 뜻은 너가 배고프기 때문에. 그래서 배를 보고 뭐라 그래요? 무슨 시라 그래요? 잔치 사업제비시. 뭐 그래야 돼? You are hungry의 뜻은 너가 배고프다. 전치사. 접속사. 이 접속사하고 전치사하고 뭐가 다른지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Because of this. 이건 뭔 뜻일까요? 뭐 because of 나오는 거 이런 거 배웠어. 이거 보세요. 그 신발들이 냄새 나기 때문에. smell의 뜻은 냄새 났다. 그럼 무슨 씨? 이 핫다시. 그래요? 스멜리 냄새 나는이었습니다. 냄새 나는. 예, 오늘 다 못했고요. 갈래요. 저 뭐야 다음 읽기 연습할 때 같이 또 확인하겠습니다 단어도. 예. 예, 수고했습니다. 틀린 거 고쳐주시고요. 안녕하세요.